창업스쿨 철학관 편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창업스쿨 7번째죠. 7번째 노하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을 이제 사주를 이제 보는 거죠. 사주를 이제 상대방이 사주를 꺼내 놓으면 그걸 사주를 찾습니다. 년, 월, 일, 시. 그다음에 대운, 해운, 월운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종이가 나오죠. 이렇게 딱 종이가 나오면 이제 그거를 이렇게 보고 이것저것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대개 사람들이 이제 뭐 물어볼 때 뭐 나온 대로 뭐 사실대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러는데 이제 너무 범위를 넓게 잡아버리면 막연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 물어봐야 됩니다. 이제 그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아웃드라인 이제 벽을 쌓는 거죠. 이제 요 범위 안에서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려야 되죠. 근데 이제 사주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뭐 재물 돈 문제로 왔다 아니면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법 뭐 이렇게 법원 문제 뭐 소송 문제 이런 거로 왔다 아니면 뭐 땅 문제로 왔다 아니면 뭐 연애 문제로 왔다 뭐 이렇게 진급이나 뭐 이런 문제로 왔다 이 대충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 아웃라인을 딱 잡아서 그 안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자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너무 밖으로 이제 이게 나가게 되면 일들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 버리죠. 그래서 딱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해야지 사실적으로 이제 이 상담이 되고 그리고 상담을 하더라도 이제 효율이 높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할 때 도대체 이제 그 어떻게 이렇게 나온 대로 뭐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근데 상대방한테 또 잠깐만 저거 끄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혼자서 카메라 켜놓고 조명 켜놓고 뭐 또 저거 하랴 이거 하랴 전화 받으랴 뭐 여기가 이제 제 그 작업 공간입니다. 한 평 정도 됩니다. 근데 뭐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옷 이렇게 이제 오늘도 옷을 이렇게 자주 갈아입을 수가 없으니까 한꺼번에 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모자만 이렇게 제가 바꿔 이제 끼워가지고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려고 그러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제 요 말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 이제 이렇게 사주를 볼 때 도대체 이제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말해주면 상대방이 좋아하느냐 절대 안 좋아합니다. 나쁜 걸 나쁘다고 말하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도 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보고 나쁘다고 그러면 이게 그 듣는 나쁜 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 사주를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 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 편에 서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뭐 하늘 대왕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뭐 판사님도 아니고 모든 것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이제 올 때는 내 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사주를 봐달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런 마음에서 여러분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항상 상대방 편이 되어가지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좋아하지.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뭘 판단하는 사람처럼 뭘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사람처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것도 반말로 빡빡빡 해서 과무 기분 나쁘죠. 두 분 다시 안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을 해서 할 때는 꼭 너무 넓은 범위를 잡지 말고 그 뭐 재물이면 재물, 뭐 이제 인간관계면 인간관계, 뭐 진급이면 진급, 딱 그 파트 안에서 그 상대방의 편이 되어가지고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상담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오랜 경험에서 제가 하는 말씀이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오늘 막 여기저기 이제 되게 바쁘네. 원래 좀 더 일찍 와야 해야 되는데 제가 했습니다. 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부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